여러분 안녕하세요, 다봉입니다. 저 지금 비가 와요. 그래가지고 근처에 잠깐 나와봤어요. 빗소리에 빵 먹고 그렇게 놀고 가려고요. 스텔스 하는데 이게 비 오는 날도 과연 가능할까,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오늘은 집 앞쪽에서 간단하게 요 차크닉이 가능한지 보려고. 저 운전석에서 바로 신발 벗고 요렇게 그냥 넘어왔어요. 라라라라. 재밌다니. 진짜 남이 보면은 뭐 하는 거야, 미쳤나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이 너무 재밌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요 다리를 샀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것만 하나 켜놔 볼게요. 좋다. 더웠다 추웠다가 막 그러네요. 요 옆은 차가 가는 곳이고, 여기는 지금 무슨 학교 옆에 여기 잠깐 그 사이드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에요. 뭐라고 재밌냐 이게. 차 안에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마냥 신나고 재밌네. 아 나 진짜 미쳐버려. 위치 좀 바꾸고 저 빵 먹으려고요. 빵 사왔거든요. 제가 엊그저께부터 계속 소세지 그 빵이 생각나는 거예요. 흰 위에다 너무 먹고 싶은 거야. 그래서 그걸 사왔어요. 아무튼 이걸 정리하고 제 파워뱅크 지금 카메라 충전 중이고요. 이쪽 구멍에 있는 애들을 좀 치우려고. 이게 예비용 핫팩은 엄청 많네. 보이나? 이쪽에 있는 애들을 이거 창문 가리개. 아 이대로 옮기면 되겠다. 쓱 봉투대로. 이 무질서함 안에 질서가 있는 거. 저만 아는 거. 이 인덕션 오늘 필요 없어서 인덕션. 여기도 쓱 봉투 하나 깔아야겠다. 오늘도 이 테이블은 필요는 없고요. 뭐가 또 필요가 없지? 이거는 필요가 없어. 그다음에 깔끔하게 이거 깔아주면 됩니다. 여기가 제 조명바구니에요. 조명들 다 들었어요. 얘만 안 들어가더라고요. 루메나 거. 얘만 별도로. 여러분 여기 습기 차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커피 한 잔은 마시려고. 이거 파워뱅크 있으니까 이럴 때 참 편하죠. 제가 약간 강원도 바다 쪽은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고민이에요. 이렇게 스텔스 모드로 좀 찍으면서 다녀보고 싶어서. 아무튼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. 꿈을 꾸는 사나이. 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게 팍 어지러운 느낌이 있어서. 아무튼 우유? 이 빵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니까요. 요거 진짜? 우유 따라 먹을 컵을 여기 있는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어지럽지?
아니, 이게 그렇게 흰 우유하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저 이거 예전 펠리에 썼던 건데, 여기에 지금 설치를 했는데, 이쪽에다가 이제 조명 하고, 이제 시에라 컵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려고요. 아, 오늘 진짜 빵이 너무 땡기는 날이었어. 아, 근데 진짜 빗소리 듣고 있으니까 좋다. 여러분, 저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집에 갈 거예요. 빵 먹으러 왔어요, 빵 먹으러. 잠시 이렇게 그냥 주차하고 그냥 빗소리 듣고 있는 거라 그냥 갈 겁니다. 비가 한 시간 안에는 그칠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, 이 박스 보이시죠? 이게 지금 너무 크다고. 여기에 내 몸이 못 들어가잖아.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거든요? 못 들어가! 앉으려면 앉죠. 얇은 애들은 분명히 들어갈 것 같긴 해요. 공간이 꽤 많이 남았어요. 근데 나는. 이 정도만이면 될까? 물이 생각보다 많았었나 보다. 아, 으쨔쨔쨔. 요거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 겸 겸사겸사 이렇게 사용하기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.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? 나 뭔가 강원도 바다를 가고 싶은데. 그래서 요즘에 강원도 그 차박지? 뭐 요런 거 검색해보고 있어요. 여러분 혹시 추천해주실 곳 있으면 해주세요.
강원도 해변 차박지. 이렇게 머그 손잡이가 어쩔 때는 편한데 또 차에다가 만약에 남어 그러면 차에 이 콜더에다가 꽂아야 되는데 그게 또 사이즈가 안 들어가잖아요. 이거는 고를 땐 좀 불편하고 그냥 마실 땐 편하고. 귀여워. 귀여운 맛이 있어요. 근데 혹시나 여러분은 사신다면 좀 큰 사이즈 추천? 큰 사이즈는 더 이쁘겠지. 작은 것도 귀여운데. 여러분 저는 이제 슬슬 비가 진짜 점점 안 오네요. 이제 시간이 안 오는 시간인가봐. 오늘은 주말이어가지고 제가 캠핑을 안 가는 날인데 비가 오길래 또 남편도 당직이 있길래 겸사겸사해서 잠깐 외출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다음에는 비 오는 날 정말 1박 2일 캠핑으로 이렇게 즐기고 싶네요. 너무 좋다. 너무 좋아. 다음에는 그럼 이 박스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머릿속으로 차박 어떻게 하지? 막 약간 이런 것들을 늘 고민을 하거든요. 막 생각을 해. 막 생각하면 재밌고 즐거우니까. 근데 이게 진짜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 결론과 답이 나오지 생각한 거랑은 진짜 안 맞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. 오늘도 요 구성을 했는데 역시나 이 박스는 짐이었다는 거.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거. 박스는 짐이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봉이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근데 비 맞으면서 저렇게 축구하면 얼마나 재밌을까, 저분들? 지금 다 감기 걸릴지도 몰라. 생각해보니까 진짜 비 맞고 다 축구하시네? 그냥 뭐 우비 이런 것도 아니야. 그냥 아무, 다 여기 젖었을 텐데. 대단하다. 진짜 이상하다. 진짜, 아니, 안 춥나? 비 맞으면 진짜 훨씬 추울 텐데. 열정이다, 열정. 저분들 오늘 뭔가 스트레스가 빵 풀리겠네요. 우리 아버님들 다 힘내십시오.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 화이팅! 어머니들 화이팅! 나도 화이팅! 이거는 집에 가는 길까지 충분히 해놓고 가면 되겠군.